방탄소년단의 최고의 셰프를 가리다. 일곱 멤버의 본격 요리 서바이벌 방탄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자켓 촬영부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두 번째 앨범에 대한 모든 스토리 개공개. DJ 방탄 특공대. 골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지는 그날의 운명은.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벌칙 프레디쇼. 방탄소년단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멤버들의 사연이 담긴 애장품을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오늘의 애장품은 과연 누구의 물건일까요? 방탄 로또쇼. 안녕하십니까. 방탄 셰프 코리아의 MC 웹몬스터입니다. 요리, 영어로는 cooking.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는 단어 아닌가요? 여기 놓인 이 신선한 재료들로 이뤄내는 맛의 하모니. 네, 오늘은 저를 제외한 이 6명의 멤버가 3대3 요리 대결을 펼쳐볼 건데요. 그럼 지금 진행 방식과 주제 공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요리왕을 찾아라. 방탄 셰프 코리아. 오늘의 주제, 랩몬의 생일 요리를 만들. 방탄소년단의 최고의 셰프를 가리다. 일곱 멤버의 본격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자켓 촬영부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두 번째 앨범에 대한 모든 스토리 개공개. DJ 방탄 특공대. 골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지는 그날의 운명은.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벌칙 프레디쇼. 방탄소년단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멤버들의 사연이 담긴 애장품을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오늘의 애장품은 과연 누구의 물건일까요? 방탄 로또쇼. 안녕하십니까. 방탄 셰프 코리아의 MC 웹몬스터입니다. 요리, 영어로는 cooking.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는 단어 아닌가요? 여기 놓인 이 신선한 재료들로 이뤄내는 맛의 하모니. 네, 오늘은 저를 제외한 이 6명의 멤버가 3대3 요리 대결을 펼쳐볼 건데요. 그럼 지금 진행 방식과 주제 공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요리왕을 찾아라. 방탄 셰프 코리아. 오늘의 주제, 랩몬의 생일 요리를 만들어라. 방탄의 절대강자 진 셰프를 앞세운 지민, 정국팀과 방탄의 진짜 요리사는 나다. 슈가를 앞세운 제이홉과 V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완성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그 안에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 3명의 심사위원의 미각을 만족시켜라. 승리한 팀에게는 외식 상품권과 편안한 휴식이, 패배한 팀은 전쟁 같은 현장에 뒷정리를 담당한다. 네, 오늘 이 대결의 주제,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9월 10일 무슨 날이죠, 여러분? 레몬데이. 생일. 아. 근데 축하합니다. 생일인 거 좋고 생일상 차린 거가 좋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렇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제작진의 농가 아닌가요, 이거? 네, 제작진의 농가 5점 감점하겠습니다. 네, 승희씨 5점 감점하겠고요. 네, 그거 알아서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심사권은 제가 주고 있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저 앞에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재료가 놓여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료를 보고 즉석에서 제한 시간 내에 회의를 하신 후에 메뉴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회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이요? 5분.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은 걸 요즘에만 좋지 않은데 싶을 때는 아니니까 네, 아,
양 팀이 어떤 요리를 골랐을지 또 어떤 재료를 고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재료 선택을 해볼게요. 각자가 달려. 생각한 요리에 가장 빠르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하나만 지어보자. 하나만 지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승규. 야, 이건 좀 고기 조금만 줄어. 아, 고기 너무 없어. 고기 좀만 줘, 고기. 저 뭐냐? 패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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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아, 좋아. 일단 생일인 만큼 미역국만은 꼭 먹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제일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동서간의 화합을 위한 된장, 케찹, 떡볶이, 파스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역국 걸 이제 레몬이 생일이니까 이제 미역국을 해주려고 했는데 미역이 없네요, 상대팀에게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네? 40분의 요리 준비시간 드릴게요. 40분 안에 정확하게 요리를 끝내시고 네.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분의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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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위생은 중요합니다. 위생 일단 닦아줘야죠. 그렇죠, 위건. 아,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진정한 요리는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청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하죠? 끝났네. 자, 뭐 하죠, 우리?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눈이 반대되네요. 제가 일단 계획했던 게 일단 엇나가서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왔어요. 아, 벌써부터 카오스인데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을 끓여야 되겠죠? 짜 하시겠어요? 물을 끓일게요. 물을 끓이세요. 근데 이제 물을 끓이는 거 오케이, 일단 물을 끓입시다. 이거 올리브유. 지금 왜 이렇게 멘붕이 온 거예요, 여기? 참기름. 뭐가 문제예요, 뭐가? 참기름을. 건강한 심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 저 중에는 사람이 누워주셨다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거다. 뇌물이죠? 잘 보여달라. 우리는 이런 팀이다. 청결도 좋고 뇌물도 좋고. 공정한 심사 해주세요. 공정한 네. 심사? 네. 그러면 공정한 심사 항상 공정해야 돼요. 네네. 아, 공정하게 정말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치즈도 여기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맘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너 맘대로 해. 형, 전 뭘 하면 되나니까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나 지금 이 재료 갖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청결은 항상 중요하니까. 미역이랑 고기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나누고 보니까 고기가 상대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이 와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지 몰랐어요. 잡채를 만든다고 하길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야채를 썰으래요. 잠깐만요. 양상 어떻게 썰어요? 그래? 가서 프라이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3분 더 남았어요. 아, 이렇게 쓰면 카드를 써요. 잠시만요. 잡채 만들지 맙시다. 뭐예요? 갑자기 잡채를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있는 재료는 다 넣고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볶고. 아, 그냥 다 볶아요. 네. 다 볶읍시다. 그럼 뭐 되겠죠. 오케이, 뭔가 될 거예요. 드시는 분들이 벌칙일 수도 있어요. 저쪽 제가 봐서 저쪽 팀 음식은 벌칙이네요. 지금 저희 팀 국물이었어요. 네. 국안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보나마나 저희 팀의 우승입니다, 이거는. 죄송한데요. 저는 미역국만 해도 한 끼 5천 없이 정말 노린 거고요. 약간 훈제의 맛을 나게끔 하게 하려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참치로 미역국을 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나요? 나 그렇게 많이 해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고기가 없어졌으니까 네. 기름을 넣고 볶읍시다. 한 숟가락 할까? 계란 하나. 그래, 밀가루 어떻게 쓰냐고. 참기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많이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의 엄청난 실수예요.
냄새부터 다르네요. 야, 이거 야, 이거 그렇죠. 냄새 나는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아, 뭐? 야, 냄새부터 달라, 진짜로. 저는 요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맛있으세요. 네. 아, 이거 지글지글. 아니요. 지글지글 먹을. 지글지글. 아, 이거? 좋아. 아, 고기 굉장히 엄청난 재료죠. 정말 그 고기. 없었으면 이제 제이홉의 음식의 시체였던 그런 고기. 아,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야, 이거. 고기와 양파면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간입니다. 소금 간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제 무식한데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귀가 꼭 이제 그렇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데. 귀. 그 형은 숙소에서 요리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비가 진짜 오늘 비가 진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 팀에는 비라는 구멍이 있었죠. 최고의 구멍.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콩으로 비를 붙여 우리야. 오! 그래요. 돼지고기고 필요할 그런 거 필요하죠. 지금 저희 쪽이 국물이었어요. 괜찮네요. 수수기름. 자, 여기 올려주세요. 있는 재료는 다 넣고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볶고 접시에 딱 놔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민이 형이 이제 가져다가 다시 면을 넣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이제 보다 못해 이렇게 내면 이을 수 없다 라는 마음에 이제 제가 라면을 직접 해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오케이. 10분 남았어요. 예스. 완벽해. 라면 스프가 라면 스프가 해결책이더라고요. 아, 라면 스프.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지 않았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지 않았고요. 조금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세요. 신의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스프는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하면 다 맛있어지니까요. 돼지고기 묵국도 아니고 돼지고기 양파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시마 돼지고기 양파국이라고요. 아, 맛있었습니다. 아, 정말 알 수 없는 맛이네요. 아, 괜찮아요. 네, 여러분, 5분 남았어요. 5분. 5분 남았어요. 5분. 정말 이제 떡을 삶기 시작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벌써 5분이야? 말도 안 되는데? 그 참혹한 광경이 끝나는데요. 아, 네. 아, 다행입니다. 끝나서 빨리 끝나서 네. 이제 시식을 할 차례인데 이거 벌칙 아니죠? 이거 혹시 저 몰래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비주얼 보세요. 저희 비주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야, 이제 생각이 이 19금 걸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알겠어. 네, 저 대신 이제 저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저희 희생해주실 신사이나 두 분과 함께 채식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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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을 이쪽부터. 아, 네. 아, 우선 면이 살아 숨김치네. 진짜 엄청 짜다. 엄청 짜. 비주얼상으로도 우리가 딸리고 우리가 안 되고 맛도 안 돼. 남는 건 방해뿐이다 해서 제가 소금을 뿌렸죠. 아비야, 아비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와, 이거 완전 살았다. 아, 정말 기대되고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제가 알기로는 메뉴가 돼지고기를 알고 있는데 뼛속 깊이 느껴지는 이 미디움의 피마. 아, 이게 저 웰당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요리 중에 하나. 저도요, 저도요. 뭐 되는 거 맞죠? 이거 이 맛을 가장 쉬운 예로 정리해 주자면요, 남자들끼리 사는 집에 뜨거운 운동을 하고 와서 들어왔던 그 향기, 그 스멜, 그 스멜을 맛으로 전해주는 이 맛.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가고에 돌려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된장을 넣었고요. 된장과 케찹, 그리고 오뎅, 그리고 볶은 양파와 볶은 버섯. 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가 돼서 남자의 발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부제를 정했습니다. 된장, 케찹, 떡볶이 파스타 부제. 오바이트. 다음은 이건 무슨 양장롤. 이거 끝판왕 아니죠? 제가 끝판왕 벌칙 받는 건 줄 알고. 사실 끝판왕이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위한. 와. 저 미역국은 참기름국이었다면 이거 소금국? 물반 소금반이에요. 정말 공기반 소금반. 아, 예. 아우. 자, 이 김밥은 우리 랩몬에게 먼저. 아. 귀가 만든 그 빈밥을 다시 한번 구겨주시는데 정말 정색할 뻔했습니다, 방송이 때. 아마 멤버들이 저한테 사인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아, 이 요리 대체적으로 평을 보면요, 중간이 없어요. 짜거나 싱겁거나 아니면 뭐 먹을 수 없거나 뭐 짙은 향수라거나. 어쨌든 그래도 아, 네, 어떻게 했으니까요. 네, 일단 수고한 친구들의 우승팀을 뽑아야 되는데 한번 때리를 잠시만. 네. 자, 이거 회의는 긴밀하게. 자, 카메라도 예, 잠깐만. 네. 카메라 잠깐 좀 켜주세요. 네. 세이마세. 하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였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맞아요. 그 통조림이, 통조림이 있던 거라. 아, 난 개인적으로 초 치즈인을 남는 쪽도 괜찮아? 오늘만큼은 질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코 긴장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정말 굉장했던 신식이 끝났습니다. 네, 방송이니까 욕할 수 없고. 네. 저희가 또 이제 그래도 우승팀을 안 뽑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민 씨 팀은 빨강. 그렇습니다. 슈가 씨 팀은 파랑. 그래서 파랑. 저희 셋이 동시에 들면 더 많은 쪽이 우승하는 걸로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셋, 둘, 하나 하시면 들어주세요. 우승입니다. 인정 못해. 인정 못해. 봐요. 인정 못해요. 재료가 비싸면 뭐해? 재료가요? 어쨌든 우승팀이시니까 네, 제가 외식 상품권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진 팀은 역시 벌칙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모든 설거지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했던 방탄 셰프 코리아 이쯤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셰프 코리아! 기업이 약간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서가는 뭐 좋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말로 뭐 갑자기 된장, 케찹 이게 무슨 좋아입니까. 정국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지민이한테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아 수고했다. 제 것도 맛있었어요. 비록 참기름 맛이 강하긴 했는데 제 것도 맛있었어요.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이거는 정말 저희는 패배 인정할 수 없고요. 이건 분명히 제작진에서 패배 원인이 없어요. 저희를 미워한다고 막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건 이게 맞았다고 하는 거지? 질문 이런 이 소고기 묵국이 왜 맞았다? 정말 많이 드시죠, 근데 이거. 아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다 좋아. 네. 시작할까요? 기쁘네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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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끝마쳤어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J 방탄특공대 MC 지인입니다.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신곡 발표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또 자켓 촬영 현장까지 방탄소년단 두 번째 앨범 준비 과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저희 VJ 방탄특공대가 밀착 취재한 영상 함께 보시죠. 드디어 돌아온다. 데뷔부터 남다른 개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방탄소년단. 소녀들도 누나들도 심지어 이모들까지 모두 다 기다렸다. 그들의 두 번째 앨범. 순백의 의상 입고 퓨어한 매력 한층 뽐낸 자켓 촬영. 세상을 다 때려부술 듯한 패기를 보여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죄다 미리 보기가 된다고쇼? 더욱 강렬해진 힙합 카리스마 상전에 돌아온 방탄소년단. 이들의 컴백 준비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방탄소년단의 세 번 자켓 촬영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온 VJ 방탄 카메라. 그런데 멤버들은 어디 숨어있는겨? 아하! 여기들에 있었구나! 촬영을 앞두고 예쁘게 꽃단장하고 있는 방탄. 이야, 거참 위집 아들들이지 화칠하다 화칠해! 대기실 한쪽엔 오늘 멤버들이 입을 순백의 의상과 운동화, 블링블링 액세서리들이 나란히 열맞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타자는 랩몬스터! 랩몬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독특한 선글라스는 빼놓으면 섭섭한 필수 아이템이지! 오늘을 위해 포즈를 여러 가지 준비했어. 왼손이 위로 가는 게 나아요, 오른손이 위로 가는 게 나아요. 포즈 걱정하던 진이도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어느새 돌변! 저 타고난 비주얼에서 넘쳐흐르는 모델 포스는 보나마나 소녀 팬들 마음을 오토매틱으로 훔칠 것만 같구나? 힙합 본고장 미국에서 방금 귀국한 듯 본토 냄새 풀풀 풍겨주시는 슈가. 목에 걸친 블링블링 금사슬 목걸이가 한결 돋보인다. 드디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감춰왔던 꽃미모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다량으로 분사하는 제이호. 그만 부려 취할 것 같으니까. 귀여운 외모 뒤에 튼실한 근육 숨겨놓은 반전남 지민이도 오늘은 쿠러터 향기 펄펄 풍기는 남자로 변신. 남자라면 역시 저 이두박근 아니겠어요? 멤버 각자의 개성을 살린 의상과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돋보이는데 이번 앨범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저희가 대전제는 항상 힙합 스타일이었고요. 그 안에서의 뭔가 스트릿 고딕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촬영 중간 허기짐을 달래는 햄버거는 그야말로 꿀맛인데 아파튀김 하나를 먹어도 CF처럼 느낌있게. 햄버거 CF 촬영장의 효과 같은 착각이 드는구나. 우리 이런 거 봐도 큰일 나겠지?
잠깐의 휴식을 마친 후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모습이다가도 카메라 앞에 서면 어느새 시크한 매력 발산하는 방년 19세의 V군. 소주 연습 많이 했다더니 사진 마음에 드는겨? So-so. Not bad. 귀염이 막내는 어디 가고 상남자 정국이가 왔구나. 모자를 뒤집어 써도 감출 수 없는 폭풍 매력이 뚝뚝 흘러넘치나 넘쳐! 새로운 꽃가옷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켓 촬영을 마친 방탄소년단. 그 모습을 보니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도 한층 커지는데? 소녀 팬들 마음속에 영원히 개인 소장하고 싶은 멋진 사진 기대해봐도 되겠지, 얘들아? 오늘은 새 앨범의 꽃,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 새하얀 배경의 세트장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의상 차려입은 멤버들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 촬영 컨셉이 뭔지 궁금하다, 궁금해! 틀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뭔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뭔가 담긴 그런... 세상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패기가 돋보이는 컨셉답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카리스마 폭발하는 개인별 촬영이 이어지고 최고의 장면을 뽑아내기 위해 쌓았던 애군 아낌없이 뿜어내는 방탄. 촬영 장면을 진지하게 모니터하는 멤버들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 타오른다. 한편 연기자들과 합을 맞추는 장면을 위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해보는 정국이. 이렇게 열정 가득한 멤버들의 모습에 촬영 감독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멤버들 간의 조화가 아주 좋은, 밸런스가 좋은 그룹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촬영에 지쳐가던 멤버들에게 가장 반가운 시간. 늘 먹던 도시락도 아닌 밥차의 등장에 멤버들 아주 신이 났는데 저 지금 밥차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다이어트고 뭐 다 내려놓고 든든하게 먹고 싶네요.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하지. 일하다가 먹는 밥맛이 꿀맛일 것 같은데 어디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야, 밥차는 저의 희망이에요. 매운 것 같아, 유원. 맨날 소천사야. 두둥이가 조금... 얘네들 먹는 걸 보니 또 나까지 배고파진다. 든든하게 배치웠으니 남은 촬영도 힘내라, 얘들아. 다음 날 새로운 신 촬영을 위해 멋진 의상 입고 다시 모인 방탄. 단체 안무 촬영이다 보니 한 명이 틀리면 엔트로 이어지는 상황. 그렇다 보니 멤버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순발! 감독님의 우렁찬 큐사인 세트장이 울려 퍼지고 좀 전에 긴장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쇼 들어가자 합이 착착 맞는 안무 선보이는 방탄. 역시 고된 연습에 보람이 있구나? 그나저나 보는 내가 다 힘든데 다들 괜찮은겨? 항상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요. 그래도 뭐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드네요. 방금 리허설이었거든요? 리허설인데도 힘드네요. 아.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이렇듯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탄의 새 뮤직비디오 기대된다, 기대돼!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방탄소년단. 지금 흘린 땀과 노력이 분명 빛을 발할 날이 있을 테. 대중의 마음 확 사로잡는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컴백 무대에 오를 방탄소년단 기대해본다. 얘들아, 대박 한번 내보자! VJ 방탄특공대와 함께한 저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변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희 VJ 방탄특공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판왕. 아, 오늘은 노래방 편입니다. 네, 하필이면 당신이 이제 끝판왕 아니라고. 네, 제가 질러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네. 저한테 폭탄 네. 행사하지 마세요. 네, 저번 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트리플 크라운! 아, 멋져요. 어쨌든 네?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딜러를 뽑을 건데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남은 카드를 가질게요. 나 이거. 제발. 하나 둘 셋. 너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있게 이렇게 막 한 거지? 일부러 그랬지. 아니요, 아, 저 레몬. 야, 주미가 진정한 럭키가이네요. 아.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죠? 와.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첫 번째 스테이지 아, 정말 저번 주에 기억이 생각나. 빠바바 황금 또 왔어. 황금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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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드디어! 이파는 무효일세! 야, 너무 좋다! 야, 잘생겼어! 야, 폼 부각해주세요!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야, 부각해줘! 아, 좋다! 야, 좋다! 야, 좋다! 오늘 우리 팀의 비결. 남자의 생명 브렛나루 아닌가요? 야! 우리 폭군 형을 받아줄까요? 아, 자, 입으로 숨쉴 수 있어요. 네. 아주 좋네요. 내 다음 스테이지, 아, 어떤 또 강한 미션이 있을지 한번. 네. 바로 가볼까요? 아, 네, 가볼까요? 갑니다. 갑니다. 아, 테이프 너무 아팠어요. 자, 따다다다다다. 호마! 아, 냄새. 한번 볼까요? 냄새.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진짜 잔인하다, 이거. 자, 이제. 잔인하다. 됐나? 자,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네, 여기서 뽑아주세요, 맨 처음에. 아, 야, 야! 나 너무. 나만 아니면 돼! 자, 도와주세요. 나 감이 안 좋아. 가볼까요? 잠깐만, 나 진짜. 자, 하나, 둘, 셋, 팔, 셋, 팔! 다행이다, 그치? 그러니까. 야, 이쪽인 게 다 이제 광주 출신인데 홍어를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 크리티컬 홍어. 상상 이상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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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장난 없어. 네.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이거 잔인하다, 진짜.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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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이제 좀 할 것 같아. 아, 나.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강렬했죠? 네. 그리고 사, 세 번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민이 점에 띠디. 아, 살짝 방안 보이게요. 자, 팔을 통제해 주시고요. 벌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힘졌어요, 힘졌어요. 어머, 어머, 벌레가 여기 찍고 있다. 얼굴도 돼요? 네. 매너상 살짝 치겠습니다. 네, 살짝. 네, 네. 아, 우리 지민 씨, 거먹지 마세요. 어머, 벌레가 나타났어. 아, 저는 뭐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때린 데 또 때리는 거. 아, 괜찮죠? 뭘 아시네요. 그렇죠. 때리겠습니다. 아, 이. 아, 아유, 아파라.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을 배웠었어요. 아, 자, 스매싱. 스매싱은. 오, 스매싱 괜찮아요. 자, 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아, 네. 스테이지 4. 네 번째 스테이지. 미션을 바로 볼까요? 그만 걸리고 싶어요, 제발. 네. 따다다다. 얼굴 찡그리지 마라. 얼굴을 찡그리지 마라. 일단 한번 뽑아볼까요? 아, 일단 한번 뽑아볼까요? 네, 모아주시고요. 네, 모아주시고요. 아니다, 이제 나 뽑은 건가? 아, 나는 로키가야. 이제 더 이상 안 가. 하나, 둘, 셋, 팔! 야, 야 뭐야? 로키가! 키메! 아니, 진짜 이거 제작진 지민이가 뭔가 잘못했니? 뭐 급하나? 완전 누가 지민 슈가네요. 지민 슈가네요. 역시 인기가 많은 만큼 카드한테 인기도 많아요. 아 좋네요. 아, 네, 자 이제 카메라 보고 한번 갑시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아 야. 아 아유 예쁘다. 야. 아유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야. 아, 좋아. 야. 최고의 스킬이네요. 아, 리듬 잘린다. 지금 세대. 방대대대. 우리 이 기운을 한번 빼주세요. 아, 싫어요. 침뱉을 거잖아요. 야. 아, 뽀뽀 냄새. 이거 거의 지민 씨가 멋지네요. 지민! 안 돼. 이거 안 돼. 뗄 수 없어. 실패.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스테이지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어우, 진짜 뭐지? 게임 몇 개나 남은 거야, 이거? 뭐가 안 돼?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요, 우리.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서운한. 고맙지, 고, 아니.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아니, 여기서 바지 벗어야 돼요? 아니, 이거 아니죠. 굉장히 추합니다, 이거. 왠지 이거일 것 같아요. 왠지 형이 가져간 이게 해골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여기서 교환 됩니다. 교환 돼요. 아니, 에이! 왠지 이거. 에이! 에이! 왠지 이거. 자, 자, 됐어. 자, 자, 됐어. 자, 자,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설마 난가? 왠지 이거일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거는 알고 한 거다, 이거. 야, 대박, 대박. 이거 알고 했어, 알고 했어. 아,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한 발을 놔두고. 네. 천천히. 어, 역시. 아, 역시. 브레인 다운. 똑똑하네요. 역시.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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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잠깐만, 여기서 기로가 있어요. 응. 포기하면 곤충 잡기로 끝낼 수가 있어.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 자, 어딜 때려칠 건가요? 오케이, 뒤집으세요. 아. 뒤집으세요. 봐봐, 뭐야,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자, 막상 바지를 잘 입었어야 됐었어요. 형님,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네모스 엉덩이 한번 내봤어. 특별히 두 대를. 야, 두부 왕대 두부야. 왕의 힘입니다. 완전 네. 무서워요. 위에서 딱지치기. 야, 이거 뭐야? 이게 황당해. 이거 황당해. 멤버가 어이가 없네요 이제. 자, 뽑아 보겠습니다. 자, 한, 자, 한, 자, 한, 자, 한, 자, 자. 아, 킬러. 자, 하나, 둘, 셋, 셋, 셋. 사라진 거 보실까요? 아, 파 주세요. 아유, 심하다, 심하다. 아유, 심하다. 아유, 좋아요. 일단. 아, 딱 좋네. 하나, 두 고, 오케이. 액션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잠시만요. 제가 또 배드민턴을 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이 굉장히 좋아요. 스매시. 좋아. 정확히 타기. 네, 자, 빨리, 네, 빨리 가실게요. 빨리 갑시다, 빨리. 우연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요? 빨리 가실게요. 야, 이거 보여주세요. 아! 아! 무슨 쟨가요? 행복합니다. 야, 행복해요. 자, 왕답지 사용권. 알았어, 알았어. 자,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야! 야! 찍었어. 찍었어. 넌 내가 찍었어. 좋네요. 그거 좋네. 딱이에요. 넌 내가 찍었어.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스테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죠. 아, 정말 강력한 야. 미션이 주어. 내 얼마 내 얼핏 들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벌칙이라고. 10년간 10년 간다고 들었어요. 10년간 짤로 떠돈다는 그 전설의 네. 벌칙 바로 한 번. 단단단단단단단단 노래 부르기. 그냥 노래만 아닌데 일단 왜 노래방을 왔나 싶었어. 바로 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노래 부르기다. 이거 뭐 하면서 노래 부르기 맞지? 지금 제 여기 프린팅이 뭔가 안 좋아요. 어때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럼 완전 바꾸기 한번 주겠습니다. 누구랑 바꾸기? 안 바꿔요. 저 안 바꿔요. 뭔가? 저 안 바꿀게요. 저 바꾸기 드렸습니다. 네, 바꿀게 드렸어요. 하나. 나만 아닌데? 아마 알 것 같아요. 나 아니야. 둘.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아, 나 아니다. 셋. 셋. 예! 잠시 후 끝판왕 마지막 스테이지의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 하나 셋! 예! 날 것 같았어! 예스! 날 것 같았어! 예스! 나 맞았어! 날 것 같았어! 예쁘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호모선도 무서워요. 어, 이거 멋인데요? 예, 스웨. 이왕이면 고소영님처럼 해주세요.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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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장남초 아 바뀔 줄 알았는데 외로운 성만아 새들의 고향 그루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어떠는 우리냐 어이 어이 아 평생부터 웃는군 아 남면도록 일들지 당장 왜 잠시리 후기 잠시지 평균 기운 12도 아
장수량이 천사배 목표는 우리다 소원하다 방탄 로또쇼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섭네요 어색하군요 네 아 시작해볼까요? 매력 담당 지민입니다 방탄의 귀요미로 맡고 있는 정국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아 부산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네 부산 사투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부산 사투리 살아있는데. 네, 살아있죠. 형 제가 애정품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니 보여주세요. 연습생 때부터 항상 차고 다녔고요. 이제 무대에서도 함께했던 저와 하나였던 방탄입니다. 언제나 함께. 네. 냄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걱정 마세요. 그 지금 그리고 번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당첨번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번호까지 네. 와우 네. 첫 번째 번호 4번입니다 4번 네 두 번째 번호 1번이고요 1번 세 번째 번호 1번입니다 아 411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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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MC인데. 411번 당첨되신 분은 항상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요.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아름답게 훈훈하게 지어볼까요? 네. 방탄소년단의 귀요미 정국이었고요. 네, 실질적인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의 MC와 게스트를 맡은 지민이었습니다. 두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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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추석을 맞아 일곱 드령이 과거 시험을 치른다. 일곱 드령의 교양을 알아보는 문과, 용맹함과 무예 실력을 측정하는 무과. 총 여섯 가지 시험을 이겨낸 장원급제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추석 특집 방탄 장원급제.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추석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벌칙 퍼레이드. 추석 특집 끝판왕.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추석 특집으로 준비된 신인왕 방탄소년단. 다음 주에 채널 고정.